안녕하세요, 수민슐레입니다. 오늘은 정말 핫한 신생업장 오마주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 이끌고 계신 양자민 셰프님은 우미 오픈 멤버로 계시다가 현재 이곳 오마주에서 오너 셰프로 계십니다. 원래 계획하실 때는 오마카세의 맛을 담고 있는 대중적인 판초반집을 운영할 계획이셨는데 어쩌다 보니 현재 이렇게 그냥 잘 나가는 약간 미들로우급 오마카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셰프님의 경력은 짧으신데 이렇게 빨리 성공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약이 엄청 어려운 만큼 맛도 그렇게 좋았을까요? 지금 확인해보러 가시죠. 일단 업장이 지하인데 내려가다 보면 향냄새가 납니다. 이런 향은 보통 일본 스시야나 한국에서는 스시 시미즈 정도에서 나는 향냄새죠. 업장의 인테리어는 단정하고 심플한 편이고 시미즈가 떠오릅니다. 첫 요리로는 차안무시가 나오는데 저는 차안무시가 다 거기서 거기라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보통은 가츠오부시 육수를 올리는데 여기는 그냥 가츠오부시를 올려버렸어요. 가츠오부시의 퀄리티가 좋았던 것 같은 게 우리가 그냥 사서 먹는 그런 얇은 가츠오의 퀄리티가 아니고 뭔가 좀 두께감이 더 있다고 할까요? 질감이 느껴지는 가츠오부시랑 같이 먹으니 무난하게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 번째로 안하고 튀김이 나오는데 타이밍이 좀 신기했어요. 사실 시미즈 점심 코스에서도 잘 나오는 메뉴라서 반갑긴 했는데 이게 순서가 맞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기름진 튀김인데 아직 흰살 생선이 나오지도 않아서 너무 좀 빨리 나온 거 아닐까 싶었는데 맛은 또 좋네요. 사실 이게 조미하고 튀기신 건데 이상하게 고구마 맛이 나거든요. 사실 튀김 뒤에 나와서 걱정했는데 안하고랑 나온 오이도 있어서 얼추 클린저 역할을 해줘서 그런지 막상 참돔스시 먹을 때 안하고 튀김의 영향은 거의 없었어요. 딱 첫 점을 먹고 드는 생각이 미들급의 한계를 뛰어넘은 시로미의 맛은 절대 아닌데 숙성 적당히 잘 하셨고 샤리도 적당히 잘 풀리고 와사비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밸런스는 살짝 아쉬웠어요. 스와가는 과거 한참 강했던 우미 시미즈 때의 느낌이 날 정도로 엄청 센 편인데 산미가 살짝 튀더라고요. 레타의 크기가 좀 더 컸거나 샤리의 양을 살짝 줄이는 게 저는 낫겠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셰프님께 샤리를 요청드렸는데 쌀은 미들급 스시야에서 정말 많이 쓰는 동이보검을 쓰시고 계시고 적초의 비중은 꽤 되는 것 같은데 적초가 워낙 많아서 왜 이렇게 말하냐면 못 물어봤어요. 샤리지를 뭐 쓰시는지. 근데 적초의 비중은 꽤나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동선을 최소화시키고 샤리의 온도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솥을 바깥으로 빼두셨어요. 이것도 사실 살 자체의 단맛은 강하진 않은데 와사비 향이 드러나는 게 기분이 좋아요. 사실 여러분 55,000원에 시즈오카 와사비 쓰시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죠? 시즈오카 와사비가 키로당 20만원 중후반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양자민 셰프님은 미들급 시로미들의 한계를 와사비로 보완하시려 한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좋은 시도로 봤습니다. 얘는 사실 어딜 가도 무난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친구인데 사실 여러분 냉동도 여러분 잘만 하면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게 아마에비예요. 물론 탱탱한 식감은 좀 사라질 수 있는데 단맛은 유지되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진짜 그 단골은 아마에비 3개 주고 뭐 비단골은 2개 올려준다 뭐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미들급 정도 되는 스시야에선 아마에비 3개 올려주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사실 원물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아마에비 2개 올려주는 미들급 이상 스시야는 이건 야박해. 3개는 올려줘야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줄무늬 전갱이 심아아지. 이제 겨울철이어서 한참 안 보이더니 역시 방어가 끝나니까 이제 심아아지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위에는 마늘 터치를 살짝 해주셨고 개인적으로는 샤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피스가 심아아지였던 것 같아요. 여쭤보진 못했지만 당연히 일본산 양식이었겠죠? 보통 마지막으로는 20kg 미만의 새끼 참다랑어를 일컫는 말인데 보통은 낚시로 잡습니다. 제철이 따로 있기보다는 그냥 잡히면 업장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살맛 자체는 그냥 참다랑어에 비해서 약한 편이라서 보통 훈연하거나 위에 올려주는 약구미 맛으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페스토를 너무 많이 올려주시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살맛 자체는 약했지만 훈연량이랑 저 페스토의 맛이 얼추 밸런스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스페인산 생참치 아까미가 나왔는데 지금 한국 스시 오마카세 업장이 한 90%는 다 스페인산 참치 쓰는 것 같아요. 스페인에서 참치는 어릴 적 납치해서 양식으로 키우는 건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쵸? 근데 이걸 들여올 때 냉동으로 들여올 수도 있고 생으로 들여올 수도 있는데 이날은 생참치였다고 합니다. 뜯기는 길게 가져가지 않으셨고 맛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산미와 식감 좋고 샤리와의 궁합이 잘 맞는 편이었고 미들급 정도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맛?
아, 청원은 사실 에도마인 아니지만 한국에서 정말 잘하는 피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상향 평준화 돼서 어딜 가도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이 친구도 확실히 우미 때 먹었던 것처럼 약간 너티한 맛? 고소한 맛이 느껴지고 식감도 서걱서걱 아 뭐 흠잡을 게 없는 맛있는 맛이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오마주의 샤리는 히카리랑 잘 어울립니다. 아 사실 저는 솔직히 이날 가격을 모르고 먹었어요. 한 6만원 7만원 정도 되겠지 하고 먹고 있었는데 아 오도로도 이 정도면 준수한 퀄리티. 와사비랑 오도로의 기름이 만나면서 서로 중화되고 그 과정에서 단맛이 만들어지는데 아 그게 기분 좋게 싹 잘 올라왔어요. 미들급 스시아에서 맛볼 수 있는 참치 맛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5만 5천원인 걸 보고 어우 이 정도면 인기 괜히 많은 게 아니네 생각했었어요. 아 이게 맛은 참 좋았는데 미리 다 말아두신 다음에 주는 스타일이라서 우미랑 비슷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들급 스시아로 오셨으니까 미리 만들어두고 랩에 싸두시는 게 아니라 바로 직접 만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또 맛이 좋네. 맛으로는 문제 없었어요. 왜냐면 얘는 좀 차가워도 맛있기 때문에 안에도 달달한 표고가 고등어의 기분 좋은 비릿함과 연결되면서 아 맛있어요. 이런 고등어 같은 친구들이 진짜 효자죠. 미들급 스시아에서는 히카리를 잘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물 자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맛도 잘 내주는 친구들이거든요. 55,000원인데 우니가 나온다고요? 오 브랜드도 야마타 우니네 했는데 저녁에만 나오는데 옆자리 분들이 추가 차지한 거였어요. 안하고는 부드럽게 졸여서 만드시는 스타일이고 타레 소스도 발라주시는데 달달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샤리의 스와 간이 세다 보니까 간장과 타레도 달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단계 위에서 밸런스를 맞추시는 거죠. 안기모를 김에 싸주셨는데 셰프님이 김이 좋다고 하셔서 김에도 집중해보고 안기모에도 집중하면서 먹어봤는데 둘 다 괜찮았어요. 안기모는 간장 넣고 졸여서 좀 조미질 하신 스타일인데 이게 잘 못하는 집 가면 진짜 설탕에 꿉꿉한 단맛만 올라오는데 여기는 좀 짠맛도 있어서 약간 좀 술도둑 느낌 내면서 입안에 사라지더라고요. 김도 아주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앵콜 여쭤보셔서 저는 고하다 말씀드렸는데 아직 숙성이 덜 되어서 멸치향이 막 뿜뿜 터지진 않을 거라 하셨는데 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숙성 좀 되면 아주 훌륭한 피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확 들던데요? 아 이거 셰프님이 마지막에 살짝 약간 이거 여운을 남기시는 거 아닌가? 약간 끼부리시는 느낌 아닌가? 나중에 이거 완성되면 다시 한번 먹어보러 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마주에서의 식사 결론적으로 보면 아주 기분 좋았던 식사였어요. 가격을 모르고 먹었었는데 한 6만원 7만원 하지 않을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55,000원 와 이 정도 가성비면 진짜 좋다. 근데 코스의 맛과 구성 자체도 괜찮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에 가격 설정이 정말 절묘한 것 같아요. 미들급이라 하기도 그렇고 엔트리급이라도 하기에도 좀 애매해서 제가 보기엔 미들로우급?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더더욱 좋아질 업장이라고 생각해서 가격이 안 오른다는 조건 하에 정말 훌륭한 업장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아쉬운 점을 뽑자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샤리의 스와 간을 낮추시면 밸런스가 좀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로미 같은 데서 확실히 좀 튀었어요. 근데 이게 또 이 높은 영역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업장의 색깔로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또 셰프님도 본인의 경력이 짧은 걸 아셔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더 요리를 맛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셰프님께 약간 스시 우미의 색깔을 조금 줄이시고 오마주의 색을 조금 더 늘리신다면 더 매력적인 스시야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물론 여러분 그 과정에서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죠. 도전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오마주 정도 되면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는 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예약이 정말 어렵던데 저도 어렵겠는데 셰프님께서 하나 팁을 주셨는데 예약 취소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어플로 취소 알람 받을 수 있거든요. 이쪽을 노려보시는 게 훨씬 좋을 듯합니다. 스시 오마주에서 수민 슐랭이었습니다.